천천히. 천천히. 안 돼. 왜? 그 사람 좀 마주치기 싫어. 누구? 뭔데? 뭔데나 마주치기 싫어. 혹시 이런 것이 5분이 됐는데 2시간 2분까지 지금부터 지금부터 신규 수업 강습 재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신력 있는 행사 진행을 위하여 생활체육협회 상재혁 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해합니까?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자 아침 07시 30분부터 08시 20분 대기자 5명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자의 수영 강습이요? 네, 들리고 싶어요. 강습의 희망자? 다름의 희망자. 7명이 순서가 있으니까 그걸 누르셔야 됩니다. 아, 대기자니까? 대기자. 대기자니까 순서가 있지. 대기자가 지금 5명 추첨을 해야 되는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뽑기 위해서 추첨을 하기 위해서 각 신청 등록 접수 주지를 투표한 후에도 투입 후 뽑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장경애. 3번 김지연. 김지연. 2번 김귀녀. 김귀녀. 귀녀. 귀녀. 4번 박만수. 아침 08시 30분부터 09시 20분 중고급반 강습 인원을 뽑겠습니다. 지금 7명 미달이 되어있기 때문에 7명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몇 명 오신 거죠? 6명. 지금 6명이, 6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전원 합격으로다가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호명을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이현호. 2번 최순자. 3번 김광호. 4번 김시은. 5번 김갑수. 6번 이미정. 이상입니다. 08시 30분은 강습 희망자가 7명, 6명이고 대기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자 투표는 5월 중순 정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09시 30분부터 10시 20분 중국반 대기자 3명 뽑은 추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 중 지금 2명만 오셨기 때문에요. 이것도 순서대로 뽑기 위해서 차례대로 2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2번 김행자. 1번 정미숙. 이상입니다.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 중급반 강습 인원 1명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이 중급반? 중급반 1명 모집에 1명이 지금 응모하셨습니다. 이것도 추첨은 하지 않고 합격문을 간주하며 이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고성희.
초점이다. 고성이시죠. 이. 아울러 대기자는 없습니다. 다음. 10시 반, 또 11시 20분, 초급반. 강습자 2명. 아, 대기자 2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자 말씀이요. 2번 복정순 마지막입니다. 6번 최정윤 이상입니다. 조연실님 다음은 19시부터 19시 50분 중고급 강습자 1명 외에 대기자 5명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습 1명하고 대기자 5명을 동시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김미숙 다음으로 대기자 5명 순서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건호 대기자 1번 한건호 4번 박지현 4번 박지현 2번 이명진 대기자 몇 명? 5명? 5번 양영열 5번 양영열 마지막입니다. 6번 박정근 5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20시 50분
중고급 강습자 1명 외 대기자 5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자 모자라. 강습자 한 명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김선혜. 다음은 대기자. 다음은 대기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안경화. 4번 최연호. 1번 유민정. 이상입니다. 그 대기자도 지금 5명 정원에 3명만 지원하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3명 지금 추첨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추첨 행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사진 나 지금 아 여기 다 기록돼 있어. 거기 들어가? 네, 다 들어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